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윤택 씨, 자연인의 제자가 돼보기로 하는데요. 나뭇잎에 글을 써내려가는 자연인. 보잘것없던 낙엽에 그의 손길이 닿으니 꽤 멋진 작품이 탄생합니다. 아,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아리라. 아. 여리운삼수.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 아, 예. 여리. 아, 이게 한문으로 쓰려니까 내가. 한글 쓰라. 아, 저 아버님 따라서 지금 한문으로 쓰고 싶은데, 아, 느낌이 이제 촥촥 안 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래. 자연인의 도움을 받아 한 단어 겨우 써보는데요. 이거 좀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아, 잘 썼다. 네. 설왕 시인 되었다. 아, 이거 뭐. 자연인, 칭찬이 후하시네요. 아버지, 어이구. 직접 밥상도 차려주시고. 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네. 아이고, 저 많은 거 주신 거야. 아하. 밥상이 차려졌는데 반찬이 참 소박합니다. 네, 드세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아주 멋있다. 네. 국수 아주 맛난데요? 그나마 밥 진짜. 밥부터 가지 뭐냐면 반찬부터 하나 돼. 밥 작지? 아니요, 괜찮아요. 밥 작으면 안 하나, 빈대만. 다 없어요? 밥 아무것도 안 자. 없다. 아, 쌤, 뭐야? 저 예의상 저 한 번 괜찮다고 하거든요. 아, 왜 진짜 없어요? 근데? 이게 다예요? 아. 금방 배고플 것 같은데? 이렇게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마음이 편해, 임마. 아무 가는 거. 마음만 편하면 그런 거 괜찮아. 마음 편히 즐기는 한 끼. 그 어떤 화려한 반찬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덩그라니 김치 하나. 저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왜 그분이 그렇게 밥상을 소박하게 차렸냐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분이 다른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시와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록 밥상은 소박하고 그렇지만 나의 작품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삶이라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산을 많이 써도 저런 것 같구나. 집 주변에 쓸만한 땔감들이 널려 있지만 작은 난로에 나뭇가지만 태우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나서야 합니다. 여 나무 자르는 게 운동이라. 운동이 별게 있나. 거듭 타뿐이가 또 같은 쪽이야. 운동은 본래 운동을 따로 해야 된다 하더만 댕기는 운동이지. 난방 시설이라고는 이 작은 난로가 전부. 깊은 산 중에 차가운 밤을 견디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무엇을 더할 욕심은 없습니다. 칠지 뭐 칠지 말고 조금 싸서 고생하는데.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그가 이곳을 택하고 지켜온 철칙입니다. 아버지. 네? 근데 저기.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아니, 밖에 나와서 아무 데나 싸면 된다. 그래도 원래 화장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변 하는 데는 있어도, 막, 대변은 멀고. 어딘데요? 네. 난 안 나가란다, 막, 집에서. 자, 아무 데나 요 누워, 소변 아무 데나 누워도 되고, 네. 대변 한 데는 요 밑에 저기, 요, 쪼갠 집 하는 집이 나와, 얇은 집 하는 집이 나왔어.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 밑에 내려가면 됩니다. 찾아서! 예! 밑에 내려가야 되지, 축구야. 네!
야, 이거 뭐냐. 야, 느낌 온다, 느낌 온다. 화장실 느낌 온다. 아! 아! 아우, 아우, 봤어. 아우, 나 봤어. 아우, 아, 봤어.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아, 또 봤어. 아, 아, 이걸 어떻게. 아니, 근데 왜 저 자꾸 눈이 마주쳐. 저거랑. 꼬아리랑. 아, 진짜. 그런데 이건 뭔가요? 살다가 살다가 못 살겠거든. 딱 한 번만 더 살아봐라. 아, 이거 지금 약간 지금 이게 그렇게 안 들리고 싸다가 싸다가 못 사겠거든. 딱 한 번만 더 싸봐라. 아, 나 지금 이게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어. 어, 진짜 나 진짜 살짝 똥마려운데 지금 안 살래. 윤택 씨 결국 구경만 하고 돌아가네요.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글씨가 아니네요. 집중해서 뭔가를 그리시는데 슬슬 윤곽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예? 왠지 나 같은 느낌. 정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저 아니죠? 기다. 그래 뭐. 열지신 들까? 그런데 그림 그리다 말고 차를 끓이는 자연인 귀하다는 상황버섯을 넣어 노랗게 우려내는데요. 상황버섯. 그림 그릴 때 못 감싸기로. 요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천연 물감으로 색을 낸 윤택 씨의 초상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팔과. 예? 팔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와, 좋은데 잘 생겼는데. 아버지 비슷해요? 좋다. 저는 이게 여기 그냥 딱 삼천냥 현상수배. 마음대로 한번 써봐. 마음대로요? 어. 생각나는. 어째 난감한 표정입니다. 나 글씨 잘 쓰지 않을까? 그거는. 아, 이거 뭘 쓰냐 이거. 아, 눈 깜빡깜빡한다. 자, 때 그 글씨들 한번 써보자고 같이. 네. 내가 같이. 네. 붓글씨를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어째 이 자세가 묘합니다. 해보는 거 이거. 이거 더 내려왔나 이거. 네.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겠는데 억지 하는 대로 하나. 윤택 씨 얼굴까지 빨개졌네요. 그래도 뭐 붓글씨 한번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옳지 그래 나가야 된다. 옷을 안 빨아입으세요? 여름에 빨아입지 뭐 겨울이 추운데 빨아입는다. 그럼 제가 좀 빨래 좀 해드릴까요? 빨래 말로 해줘. 내 안 놔둬. 내가 하지. 아니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봐야겠다. 아니 내가 오게. 내가 오게. 내가 오게. 내가 오게. 내가 오게. 내가 오게. 이것도 있네. 이건 뭐예요? 그럼 그걸로 빨아주던가. 이것도 입으시다 버려서 벗어놓으신 거예요? 오래됐다. 오래됐어 이것도? 이거 제가 빨아드릴게요. 그거 막 그 이제 없다. 이제 없다. 뭐 저 빨래 비누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없다 없다. 그런 걸 안 쓰세요? 막 없다. 자연인이 직접 만든 연못입니다. 그런데 설마 여기서 빨래 하려는 건 아니죠? 나 하지 마긴다. 어이구. 어이, 저. 우후. 야, 군비 넣어도 군비. 군비 넣어. 쉬었다가. 아, 전화. 손 시려우니까 우지. 겨울 내내 꽁꽁 얼어있던 물이 얼마나 시릴까요? 자연인이 괜히 빨래를 생략한 게 아니었네요.
이거 있네 이거. 어. 개패다 개패라. 아이고. 이거 잡아라. 당당 패야 되는데. 더 더. 아이 잘한다. 아이고. 그런데 이때. 저. 어, 큰일 날 뻔했다. 아, 하마터면 헛수고할 뻔했네요. 아, 깜짝이야. 아이고, 역받다. 아이고, 손 씻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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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다. 아이고, 난로가 따뜻하네요. 됐다. 아이고, 예. 갑시다. 아이고, 됐다. 아유. 조금은 불편하고 엉성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자연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자연 속에서 살아온 방식입니다.